자, 그런데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해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거기 보세요. 2월 20일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11장 쯤 가야 되거든요. 아직 민수기 가지 마세요. 민수기 가지 말고, 제 얘기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화에서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 신화의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제 성경 보세요. 절범 은혜가 없고요. 이제 성경 보셔야 돼요. 계약 체결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바로 신화의산 계약이에요. 그 유명한 신화의산 계약.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아직도 유효한 신화의산 계약.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 20장이 나오죠. 소타픽만 봐도 이제 스토리가 꿰진단 말이에요. 20장에 십계명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의 책을 받고 쭉 넘어가셔서 몇 장이냐면은 24장 보세요. 시나이산 계약을 앞에는 준비했는데 뒤에는 계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그리고 25장부터 보세요.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나오죠. 요 성소가 성막이에요.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성막을 어떻게 지라는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설계도. 요거 이해하셨어요? 설계도를 받는데, 자, 한번 볼게요. 9절에 보세요. 만들어라. 그죠? 온갖 성막의 모형과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16절에 넣어라. 22절에 일러 주겠다. 자, 제사상 같은 경우도 30절에 놓아두어라. 또, 25장 40절에 모형대로 만들어라. 26장 성막을 볼 때는 거기도 덮개를 만들어라. 14절. 그래서 쭉 보시면, 만들어라, 만들어라, 성막을 세워라, 넣어라. 계속 그래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성막에 쓸목제품, 휘장, 제단, 성막들, 28장의 사제들의 옷, 에폿, 가슴바지, 빠르지만 좀 따라오시죠? 거더, 성직패, 29장의 사제들의 임식증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30장에 가면 분향 제단이 어떻고, 그 물두멍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더니, 31장에 가서야, 마지막, 성막 제조 기술자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막을 누가 질 건지 기술자까지 다 선정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31절 주치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속에 속하는 후루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부차레과 후루의 손자인 부차레 나오죠. 그 부차레를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나는 또 단지파에 속하는 6절에 나는 또 단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와요.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부차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실무의 말하자면은 건축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받는 과정인데, 앞에 25장부터 성막 얘기 나왔죠, 지금. 만들어라, 만들어라,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오죠. 왜? 그 25장부터 지금 31장에서 성막 짓는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이 대목은 왜 만들어라로 나왔냐? 설계도니까. 청사진이에요. 이건 실제 짓는 내용이 아니에요. 청사진.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설계도를 말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생겨요. 그쵸? 그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아론과 함께 작당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음란한 짓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봐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사실은 야훼 하느님이 이끌어낸 건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지금 유혹에 빠진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증언판 깨버려요. 내려오다가 열딱지가 나갖고 나는 가서 40일째 쫄쫄이 굶어가면서 금식하고 하느님이 쥐라고 하는 이동식 성전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갖고 십계판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이 짓 하고 앉았냐 니들? 이 열받아가 확 깨버렸어. 깨버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중재기도에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4장 가볼까요? 34장 드디어 주님이 다시 돌판 깎고 올라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 애들 야단치고 나면 그러잖아요. 찍고 들어와 밥 먹어 그러잖아. 호적판 갖고 나가 그러면 옛날엔 나가 그러면 나가면 밥 굶는 줄 알고 우리는 나가 그러면 최고의 벌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나가 그러면 그냥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고 어머님 아버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기체이루 만강하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나가죠. 나가서 돈만 들고 나가면 뭐 한 달도 있다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하여튼 나가 그래놓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부모는 야단쳐놓고 그러니까 빨리 씻고 들어와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나가라며 그러면 진짜 나갈 거냐 이놈아 빨리 들어와 그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십계판 깼는데 말씀 깼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결국은 돌판 다시 깎아갖고 올라와 그러잖아.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신명기나 이런 증언을 나중에 연결해서 보시면 십계판을 처음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까 20장에 올라가서 그 성막 설계도와 십계판을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요. 내려와서 십계판 깨고 그 민족들을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중재기도 할 때 또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돌판 깎아서 올라간 34장에 또 금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텍스트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그게 세 번을 다 금식을 해. 근데 요 세 사건이 첫 번째 금식감 받은 거, 그 십계판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기도 한 거, 세 번째 두 번째 십계판 받은 거, 요 세 사건은 텀이 길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일을 40일을 세 번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거죠.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40일을 다 120일을 굶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대단한 보속과 희생의 기도가 있어야 가정이 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어야 어둠이 저희 가정에서 나가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가정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그런 재밌는 얘기를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34장에 두 번째 십계판 갖고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다가 10절에 탑픽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자 산에서 내려왔어요. 35장에 안식일 얘기 나오고요. 36장서부터 보세요. 이제 36장서부터 보니까 예물 얘기 나오면서 성막을 8절에 보세요. 만들다 나와요. 아까는 만들어라 해요. 지금은 뭐예요? 만들다 해요. 그러니까 36장부터 보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성막 얘기가 또 나와. 거기 보면은 계약계가 어떻고 37장에 제사상이 어떻고 등잔대가 어떻고 분향재단이 어떻고 38장에 가면 번제단이 어떻고 대사제옷이 어떻고 이게 사실 아까 25장부터 30장에 십계명 받을 때 설계도 받을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만들어라 해요. 지금은 뭐예요? 만들었다 해요. 볼까요? 자 우리가 을 일례로 그냥 몇 개만 볼게요. 저기 38장에 2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38장 29절 20절 청동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31절 말뚝을 만들었다. 39장의 7절에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건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들었다. 뭐 하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말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40장 가보세요. 40장
드디어 성막을 세워서 어떻게 했다? 봉헌했다. 그러면서 40장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탈출기의 내용을 보니까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는 십계판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였어요. 예?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 뭐 받았다? 성막 설계도 받았다. 그게 아까 31장까지였어요. 그럼 36장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있고 다시 용서받고 어쩌고 이런 시간이 있었고 36장서부터는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앞에 있는 성막의 기물들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번제단 어떻고 물두멍이 어떻고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 그거는 하나는 설계도고 하나는 성막 건축이에요. 하나는 설계도고 하나는 실제 건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장에 가서 성막을 다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볼 때 이거 보세요. 아까 요거 이 얘기를 지금 와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총 40장 있는 중에서 중요한 것은 12장의 빠스카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19장에는 19장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나이산 도착했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산 도착하기 그 전까지는 계속 출애굽을 준비해갖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오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게 시나이산이에요. 시나이산에서 그 대단한 시나이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나이산 계약을 하고 거기서 성막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 시나이산에서 성막 설계도 받고 십계명 받고 자, 첫 번째는 시나이산 계약 맺고 나는 너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쵸? 그러니까 성막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나이산에서 성막 설계도 받고 성막 완성하고 그게 탈출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에 시나이산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19장에 도착해서 시나이산 계약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까지 계약과 성막 요 두 개의 과정을 19장부터 40장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18장은 구원해서 끌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끌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마라를 거쳐서 느비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제가 모티브가 구원이란 주제예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런데 19장에 시나이산 딱 도착하니까 계약을 맺어. 계약 맺었다 그랬죠. 시나이산 계약을 맺더니 그 다음에는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계약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나이산 계약은 말씀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자,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조금 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말씀 받고 성막 짓고. 시작. 말씀 받고 성막 짓고. 그래서 이게 뭐를 준비하는? 이게 바로 뭐, 율법과 성막은 예배의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 받고 성막 짓는 거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기 40장을 두 개의 큰 무대기로 가르고 앞에 1장부터 18장까지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구원이고 구원해 내는 과정이에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를 주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요한 항목이 뭐다? 율법과 성막이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다시 아까 그 대목으로 온다면 1월 14일날 고센 땅 출발해서 2월 15일날 신광야를 거쳐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3월 14일날 시나이산에 도착해서 지금 탈출기 40장 보니까 뭐가 완성됐다? 성막이 다 완성됐어. 자, 그럼 여기서 율법 받았어요.
살축기 24장에 시나이산 계약을 했으니까 시나이산 계약 신하의산 계약이 완성됐어. 24장에 탈출기. 그 다음에 탈출기 그 계약을 완성했으니까 요게 율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와 성막 완성이 25장부터 40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성막 얘기가. 그럼 여러분 탈출기 그럼 우리는 출애굽 탈출만 생각하잖아. 구원만 생각하잖아.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설계도 중간에 한번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난리는 한번 뒤집어지긴 하지만 돌판 다시 깎아갖고 올라와 이러는 바람에 다시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얘기예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빼고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민수기에도 성막 얘기는 계속 되거든요. 자, 그러면 24장의 시나이산 계약은 율법,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뭔 얘기다? 성막. 타보나클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보나클이라고 표현해요. 텐트라고도 표현하고요. 타보나클, 그러면 성막이에요. 요 성막을 반대 요게 바로 율법과 이 성막은 예배다. 요 두 가지가 시나이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성경 보세요. 40장에 성막을 봉헌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이제 그러고 나서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나오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어디서 그 만남의 천막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서?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줄치셨죠? 다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근데 어디를 불렀냐? 만남의 천막.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까 탈출기 끝이 뭐가 나왔어요? 성막 봉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성한 성막에서 탈출기 40장 완성한 성막에서 그 만남의 천막이 성막이에요. 그 만남의 천막으로 모세야 부르셨어 하느님이.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레위기는 거기 들어가서 다섯 개의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며 일곱 개의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오제사 칠절기에 대해서 율법을 레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는 율법서예요. 모세오경이다 율법서지만 율법의 골자예요. 레위기가 실질적인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들. 그게 다섯 개의 제사와 일곱 개의 절기. 여러분 오제사 해보세요. 시작. 오제사 7절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냥 보세요. 곡식제물 나와요. 2장에. 자, 3장 가니까 친교제물이 어쩌고 이런 규정이 나와요. 4장에 속죄제물에 대한 규정 나와요. 5장에 가서 넘어가니까 자 5장 어디냐면 보상제가 5장 14절쯤 가면 보상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그때는 이제 사제가 지킬 규정들이 번제, 곡식제, 속죄제, 보상제. 지금 제가 6장 7절 있는 부분하고 6장 7장 보는 거예요. 친교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8장에 사제들이 세워지고 뭐 이런저런 좀 아론이 첫제물을 바치는 장면, 그 자식들이 속된 불 썼다가 비명행사하는 장면, 그러고 나온 다음에 뭐 정결이 어떻고 이런 말 쭉 나오다 어디쯤 보시냐면 23장 가보세요. 그 앞에 거는 다 오제사에 관한 얘기들과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23장 가보세요. 23장 중 가면 이스라엘의 축일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축일이에요. 자, 절 보시죠. 이방인인 우리는, 이방인이 맞아요. 우리는 그들이 선민이니까 어쨌든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절기가 생기기 전에 하느님이 절기를 먼저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 절기를 만들어 줘. 절기를 주고 들어가서 지키라 그래요.
그게 지금 7절기예요. 핵곡실 박치는 축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순절, 초막절, 과월절 이런 것들 다 하느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키는 명절, 축일은, 우리의 축일은 사건이 먼저 있고 우리는 축일이 만들어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살고서 축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전통에 의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전에 축일을 줘 먼저. 그러니까 주님의 축일이라 하잖아. 이건 내 축일이다. 내 축일에 니네가 축제를, 니네들이 페스티벌을 지내. 내 축일이야, 내 축일. 주님의 축일. 여러분, 이 주님의 축일에 이렇게 뭔지 이렇게 막 시샘 같은 거 안 나요? 막 속상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뭐야? 신경질나게. 물론 구약이지만, 그만큼 이 선민이 받는 특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사건들이 쭉 있고 살다가 전통에 의해서 추석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단오, 우리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절기를 다 정해주셨어. 이 절기에는 뭐하고 저 절기에는 뭐하고 이 절기는 이렇게 지내고 저 절기는 저렇게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사건이 먼저 있고 절기가 있는데, 그들은 절기가 있고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생긴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 수준이 있네. 요런 걸 가지고 요렇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머, 오케이 말이 이러는 거야. 어쩜 이렇게 수준이 있어. 다시 한번, 아직 수준이 덜 미치신 분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오제사 7절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추석이 생기고 명절이 생기잖아요. 막 설도 생기고 단오도 있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겨요? 뭐가 먼저 있고?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쭉 우리 조상들이 살고 또 살고 그 밑에가 살고 이어 살고 이어 살고 해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명절이 생긴다고요. 축제가 생겨요. 명절 축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 뭐냐면, 이들은 절기가 뭔지 그런 거 몰라. 그냥 이제 끄집어냈어, 고센 땅에서. 그래놓고 그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축일부터 정해줘. 1월 1일은 니네 설날로 지내, 까치까치 설날. 우리로 말하면, 자, 추석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수,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정해줘. 절기가 먼저 생겨. 주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있고 절기가 생겼는데, 그들은 절기가 있고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정해준 절기,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오순절. 오순절. 우리는 여기 주관절로 나와요.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생기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선민들의 어떤 특은이면 특은이고요. 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선민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절기를 살잖아요. 지금 교회 전력, 교회 달력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막 9일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은혜가 쏟아지면 나는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월절에,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희생도 바치고 그러다가 그 사순을 잘 지내고 부활절에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하느님과의 관계,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절기가, 절기를 내가 지키고 그것에 대한 응답과 은혜의 사건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력으로 살잖아요. 세상 전력으로 안 살잖아요. 그쵸? 그 의미예요. 나의 축일이다. 주님의 축일. 그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레위기를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해봐. 그러면, 오제사, 칠절기라는 율법의 항목을, 하느님의 계명의 항목을, 만남의 천막을 탈출기 40장에 다 짓고, 모세야, 불러가지고, 천막 안에 불러드린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오제사 칠절기를 쭉 추는 거예요. 자,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만남의 천막이에요. 왜? 지금서부터 이제 볼게요.
레위기 27장 끝을 보세요. 레위기 27장 끝이죠. 제가 웬만하면 자세히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몇 간통을. 그래, 이해가 그래도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고 거기에 머물면 다음 게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7장 끝을 보세요. 끝을 보니까 이것이 34절. 27장 레위기 3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린 신 계명들이다. 지금 아직까지 어디예요? 시나이 산이에요. 아직 만남의 천막이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만남의 천막 안에서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장 보세요. 민수기 1절. 민수기 1절.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 날. 이게 며칠이에요, 그러면? 자, 우선 이듬해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듬해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마지막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날짜가 3월 14일이었어요. 3월 14일이었는데 3월 14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라 그래요.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 그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2월 1일이에요. 2월 1일이에요, 지금.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듬해라 그러는 거는 아, 그 다음에는 넘어갔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해, 만약에 여기가 요 제1년이니까 요건 제2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이면 여기가 2019년이란 뜻이에요. 한 년 넘어갔어요. 그리고 2월 1일인 거야, 지금. 2월 1일. 자, 2월 1일. 자, 여기 보면 2월 1일이라 그랬죠? 2월 1일. 자, 여기를 출발한 거는 1월 14일. 여기는 2월 15일. 자, 3월 14일에 도착했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오제사 칠절기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이동 공간이 없죠? 움직이는 거 아니죠? 여기는 공간이, 이동 경로가 없어요.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성막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버리세요. 성막과 탈출기의 경전을, 탈출기의 경전 안에 레위기를 집어넣어 버리라고요. 이쪽을 보고. 탈출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됐죠? 거기서 오제사 칠절기를 불러서 뒀다며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레위기 끝을 보니까 아직 시나이산이고, 신명기 1장 1절을 보니까 아직 만남의 천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오제사 칠절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탈출기 40장에, 정확히 말하면 탈출기 40장 성막에다 집어넣어 버리라고. 모세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받은 거니까. 그럼 레위기는 이동 경로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입체적인 모세 오경의 배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탈출기 40장에 성막 완성한 다음에 모세 불러서 오제사 칠절기 줬으니까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레위기 오제사 칠절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프레임 안에는 그 오제사 칠절기의 레위기를 탈출기 40장에다 집어넣어 버리라고. 그럼 레위기는 지금 어디로 간 거야? 탈출기 40장 주머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걸 이해하시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야.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면 문제 다 풀려. 이 정도 얘기해야 이제 응답을 터치해야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 이듬해 둘째 달 2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달 만에 시나이산 도착해서 지금 날짜가 며칠이 됐어? 그 다음에 2월 1일이 됐어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월 14일에 도착했어요. 지금 민수기 1장이 그 다음에 1월 1일이라잖아. 자, 둘째 달 초하루야. 그럼 2월 1일이죠. 2월 1일이면 아까 14일이에요. 4, 5, 6, 7, 8, 9, 10, 11, 12. 그죠? 1, 2, 그죠? 1, 2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그러면 이제 몇 달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니까 10개월 15일이에요. 만에 뭘 했다는 거야, 지금? 민수. 그걸 보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여기 2월 1일날 인구조사 했다, 이 말이야. 2월 달에. 근데 9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9장을 가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난코스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맥을 공부하지 않으면 맥이 안 엮어져요. 왜냐하면 쭈루룩 연대기적으로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장 보세요. 9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듬해 첫째 달 파스카야. 그러면 이거는 1월, 그 이듬해 제2년 1월 14일이 됐다는 거야. 만 1년 됐다고요. 고센 땅에서 파스카 지내고 왔는데 1월 14일날 지냈지요. 제1년 1월 14일날 지냈어요. 지금 9장에 보니까 다시 만 1년이 돼서 제2년 1월 14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명절이 또 다가왔다고. 이해되셨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워낙 수준이 있으니까 지금 9장은 1년 만에 파스카가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민수기 1장을 딱 펴니까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2월 1일이래요. 그럼 여러분, 인구조사를 먼저 했다는 얘기야? 파스카를 먼저 지냈다는 얘기야? 파스카를 먼저 지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세요. 어쩜. 제가 신납니다. 신나.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그 유스티나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별도로 프리토킹을 가르쳐 주셔요. 한 2시간가량 같이 막 이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막 제가 이제 1어가 늘어야 되니까, 1어로 강의를 하려면.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려운 단어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어머 회장님 어쩜 이렇게 수준이 있어. 어머 회장님 그 단어는 또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건데 진짜 기뻐요. 가르치는 사람은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너무 기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1장은 첫 번째 민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수의 의미는 일반적인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말하자면 남녀노소 다 해갖고 머리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 조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병적 조사예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실하는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금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 이해는 해야 되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17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민수기 1장 17절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초하룻 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를 하나하나 호명하여 시족과 지방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 어린이 남녀노소 다 인구가 몇 명이나 쉬는 게 아니에요. 20살 이상 됐다는 건 뭐예요? 병적조사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쉬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인구 센서스가 아니고 병적조사라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병적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싸우려고 앞으로 전쟁을 할 거라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자, 아무튼 병적조사가 됐든 일반 인구 센서스가 됐든 지금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차 민수라 그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1차 민수. 자, 1차 민수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간 잘 보세요. 여기 지명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서 지금 1차 민수예요? 시나이에요. 아직 지금 시나이에요. 아직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 안 떠났어요? 시나이산에서 1차 민수를 하는데, 아까 9장에 보니까 1월 14일 날 1년 만에 돌아온 파스카를 지낸 거. 이게 제2의 파스카죠. 두 번째 파스카. 그럼 여러분, 파스카가 아까 먼저라 그랬지요?
그거는 며칠 날?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2월 며칠 날? 1일 날. 그러니까 약 보름 뒤에야, 맞죠? 1월 14일 그 다음 2월 1일이니까 보름 뒤에야 민수를 하는 거예요. 빠스카를 지내고 그 다음에 민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대단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 거창하게 말해서 신학적 질문이 생겨요. 신학적 질문이, 아이고 난 여러분들이 그냥 졸질 않아서 너무 신이 나갖고 제가 막 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의 그 열정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학적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왜 가월절인 9장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가월절 먼저 1장에다 놓고 민수기를 9장에다 집어넣는 게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1차 민수와 빠스카가 바뀌었다고요. 연대기가 순서로 말하면 빠스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민수가 앞으로 나왔잖아. 왜 그럴까요? 민수기니까. 오,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농담 같아요? 말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민수기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자세히 할 때 제가 이 관점을 다룰 거거든요. 조금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는요, 1차를 이 시나이산에서 민수를 하고 저 모압평지에 가면 또 민수 한번 또 나와요. 26장에 2차 민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차 민수와 2차 민수 사이에 카데스 광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야기 스토리로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지금 민수기 1장이잖아. 민수기 1장. 요게 이제 민수기 26장 가면 2차 민수가 한번 또 생긴다고요. 병적 조사를 한번 더 해요. 싸울 수 있는 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또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차 민수와 2차 민수 요 사이에 카데스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요 38년에 이거. 그러니까 민수기는 민수적 관점으로 볼 거냐, 광야에서 생긴 사건의 관점으로 볼 거냐. 자, 민수가 중요한 이 민수적인 주제로 볼 거냐, 이 1차 민수와 2차 민수 사이에 있었던 카데스 광야의 사건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카데스에서 있었던 일이 더 중요하냐, 민수가 더 중요하냐. 민수가 1, 2차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중요하니까. 신학적 관점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차 민수와 2차 민수 이 1차 민수와 2차 민수 관점으로 봐도 민수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민수기가 또 이거 말고 이 가운데 있는 광야의 38년의 요 사건 중심으로 봐도 민수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민수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민수기 자체가 1차 민수, 2차 민수가. 민수 자체가 민수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가 민수하는 거를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와,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여기. 와. 끄떡거리는 게 3분의 1만 끄떡거리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민수기는 왜 과월절이 먼저인데 9장이 앞으로 나오고 1장이 9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과월절은 1월 14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민수는 2월 1일 날 했으니까 1장과 9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가 1장을 앞으로 내놨어. 그 이유는 민수기가 갖고 있는 그 민수기의 어떤 내용 중에서 요 민수를 한 사건, 요 민수란 요 두 단어가, 민수란 요 두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끄떡거리시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민수라는 사건만, 주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 민수와 2차 민수 사이에 있었던 카데스에서 있었던 그 광야에서 그럼 뭔 일이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수 관점이냐 광야의 사건 관점이냐, 요거는 제가 민수기 할 때 꼭 다룰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모세오경을 볼 때 민수기라고 하는 이 가운데 토막이 두툼해져요. 실력이 생기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두툼한 실력으로 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민수적 관점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생겼던 일의 관점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야의 사건이든 민수든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수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 사건을 얘기하려고 해도 1차 민수, 2차 민수의 과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있어야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죠. 또 때로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 광야의 사건 이거 없애고, 요것과 이 민수만 보더라도, 민수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민수는.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민수는 중요한 사건이다, 민수기에 있어서. 그래서 과월절이 뒤로 가고, 민수란 사건이 앞으로 나왔다. 나보러 더 쉽게 설명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 능력의 한계니까. 이해하셨죠? 네. 거의 이해하신 것 같아요. 100%. 또 이거 이해 못하는 부분은 그때 이제 광야의 관점이냐 아니 민수의 관점이냐 놓고 볼 때 또 그때 설명 들으면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이거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 계속 하고 있는데 1월 14일 날 2월 15일 신광야 지나서 3월 14일 날 도착해서 계약하고 계약해서 율법 받고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 율법 받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저기 성막 쳤잖아요. 그 다 지은 만남의 천막으로 불러서 레위기를 줬어. 그럼 이제 레위기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탈출기 40장으로 들어가면 성막으로 들어가 버렸어. 레위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신경 쓰시고. 그러면 성경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저기 민수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레위기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40장으로 들어가서 탈출기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1장에 1장하고 9장하고 바뀌었다 그랬죠? 자 1장하고 9장하고 바뀌었어요. 그럼 그건 아까 순서대로 우리가 한다면 1월 14일 날 그 이듬해 1월 14일 날 뭐하고 과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1장에 2월 1일 날 뭐하고 민수하고 근데 그 민수가 몇 차 민수? 1차 민수하고 자 그래서 1차 민수 때 전체적인 인구 숫자 한번 보고 갑시다. 1차 민수 때 1차 민수기 1장 46절 고, 그죠?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시작. 고,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60만 3,550명. 자, 이제 숫자로 계산한다면 60만 3,550명. 이게 합이에요. 1차 민수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20살 이상 된 장정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에요. 요건 거기다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시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을 가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나이산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뒤에 민수기 10장을 가니까 자 민수기 10장을 가니까 11절 보세요. 둘째 해, 그죠? 둘째가 바로 그 이듬해죠, 이제. 그 이듬해, 며칠 날? 둘째 달, 며칠? 스무 날. 그러면 며칠? 2월 20일.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에 있어요. 2월 20일 날, 제 2년 2월 20일. 그럼 아까 민수할 때가 2월 1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며칠이라고요? 2월 20일. 그러니까 약 한 19일 정도. 보름 조금 지나서 이제 떠나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시나이산을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나이산을 떠나는 건 2월 20일이에요. 그렇죠? 시나이산 도착한 거 며칠이에요? 3월 14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4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 받고 성막 졌다 이 말이야. 그게 약 11개월 한 달 5일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대충. 그래서 약 1년 정도 되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시나이 산에서 머문 기간은 한 9달 반 정도 돼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율법 받고 성막 진 거야. 그리고 2월 20일 날 이제 구름이 파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거기 볼게요. 자, 2월 20일 날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요. 이 구름은 구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러자 12절 시작. 민수기 10장 12절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하나 이렇게 가갖고 이게 어디 가서 이제 머무느냐? 일로 가는 거예요. 파란 광야. 파란 광야 어디라 그랬어요? 카데스. 카데스까지 구름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름이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계약궤를 메고 이제 이 이동식 성막을 또 걷어가지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은 2월 20일 날 했어요. 근데 이 20일 날 가서 요 2월 20일 날 했던 요게 자 어디를 가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민수기 13장 정도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 수를 가르쳐줄 거 31페이지.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보고 계세요 지금? 아예예 역시 예. 아 3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날짜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월 14일 날 나왔다가 신광야 있을 때 2월 15일 그 다음에 신화에서 도착한 게 3월 14일 현관판에 다 칠하세요. 출발하는 게 2월 20일 날 출발해가지고 카데스 도착했을 때가 이제 제 거기 보면은 저기 그 카데스 광야에 지금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거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죠. 날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13장 거기 보세요. 13장 민수기 13장 쯤 가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자 3절 보세요.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 파란 광야가 카데스라 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근데 이때 이 파란 광야에서 아주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정탐 사건이에요. 요 정탐 사건 때문에 이거를 정탐 사건을 하고 이 정탐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갔던 열두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올라가면 뼈도 못 추린다. 우리는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그럼 그걸 무슨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그 사건이 생겨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하느님이 38년을 그대로 징벌이죠. 일종의 38년을 사실은 여기서 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거를 카데스 광야라 그래요. 카데스 광야. 결국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다음 주에 이어서 요 13장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 카데스 광야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어떤 사건들이 생겼고 이게 어떻게 킹즈웨이 사건을 거쳐서 모압평지까지 가는지. 자 오늘 여러분은 어디까지 했냐면 고센 땅 출발해서 신광야 거쳐서 시나이 산에 탈출기 19장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두 달 걸렸더라. 그때부터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죠? 시나이 산 계약하고 그리고 성막을 다 진 다음에 누구 불렀다?
누구 불렀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더니 하느님이 오제사 7절기에 해당되는 무슨 기를 주셨다? 레위기를 주셨다. 그래서 그 레위기는 이동 경로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탈출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버려. 그러니까 탈출기에 사실 성경의 경전은 종속 목록은 없습니다. 성경 경전에 종속되는 경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개념을 탈출기 40장에다가 뒤에 플러스 부록처럼 레위기를 그냥 개념의 레위기를 종속 하나의 종속적인 부록처럼 탈출기하고 레위기를 하나의 두루마리 생각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출발하는 거는 3월 14일에 도착했는데 성막 짓고 율법 받고 레위기 받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카데스로 도착했는데 그 카데스 갔을 때가 민수기 몇 장이다? 민수기 몇 장이다? 민수기 13장까지 우리가 간 거예요. 지금 민수기 13장에 도착해서 민수기 13장쯤 가니까 그때 이제 정탐 사건이 생기더라. 이해되셨죠? 이제 정탐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시나이산은 탈출기 19장에 도착해서 탈출기 40장까지는 성막 짓었어요. 설계도 받고 성막 짓고 그리고 민수기 1장이 들어가서 민수가 허리 잡고 들어갔잖아요. 물론 9장에 보니까 그 전에 빠스카 한번 했어요. 빠스카 지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이 민수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해 요거 알면 이제 오늘 강의는 진짜 여러분 승리한 거야. 시나이 산에는 탈출기만 해당이 되죠? 그럼 민수기도 해당이 돼요? 오늘 강의는 승리했어.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시나이산은 탈출기도 시나이산이 품고 있고 거기서 율법 받고 거기서 레위기 받고 그죠? 거기서 바스카 지내고 거기서 민수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도 시나이산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이동으로 볼 때는 탈출기와 민수기는 시나이산을 공유하고 있다. 시나이산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다. 그거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니까 카데스에 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서 카데스에 가서 이제 정탐 사건을 막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1차 민수, 2차 민수 요거 간단하게 연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지금 요거 보세요. 아까 1차 민수, 2차 민수. 자, 1차 민수는 어디서 한다고요? 시나이산. 2차 민수는 어디서요? 모압 평지. 그럼 여러분 1차 민수는 내 안에 옛사람이 1차 민수에 내 안에 있는 1차 민수는 내 안에 옛사람이 다 죽는 과정이에요. 왜냐? 1세대 사람이 다 죽고 여기는 2세대를 다시 쉬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 민수와 2차 민수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내 안에 1차 민수 때의 1세대가 있고 2차 민수의 2세대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은혜를 진하게 받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뭐 하나 붙들고는 가야 되니까 학습했으니까. 자, 1차 민수는 나의 옛사람. 옛사람의 옛세대, 1세대. 1차 민수는 1세대를 쉬는 거고 2차 민수는 2세대를 쉬는 거예요. 자, 1차 민수는 내 안에 옛사람. 2차 민수는 새사람. 1차 민수는 내가 세례받기 전에 세상 에집트에서 살 때 고집시고 승질이 지을 니을이고 그리고 아주 내 방법도 강하고
욕심도 있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다듬어지지 않았던 세상적인 1세대의 내 옛사람. 그 다음에 이제 모아평지쯤 가게 되면 뭐? 새사람,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물론 질문을 안 했지만 주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께 구원의 칼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느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동 경로를 고센 땅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서, 우리가 모압 평지까지 가서 여기가 옛사람이, 여기가 옛사람이에요. 여기는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1차적으로 민수하고 2차적으로 민수하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는 데가 어디냐? 여기라고요. 카데스. 어디서 죽는다? 카데스에서 죽는 거. 왜? 갔던 길 또 가고 겪은 고난 또 겪고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밟힌 거 또 밟히고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이런 거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카데스는 38년 동안 갔던 길을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돌고 또 돌고 밟히고 또 밟히고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두렵고 또 두렵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 옛사람이, 시나이산의 옛사람이, 새사람이 모아평지까지 가기까지 그 카데스에서 38년을 내가 계속 연단 중에 말씀 중에 빚어지고 세워지고 붙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동 경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디서 죽는다? 가데스에서 죽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내 옛사람을 죽일 건지, 왜 시계바는 저렇게 빨리 가는 거야? 어떻게 카데스에서 내 옛사람을 죽일 건지는 다음 주에 기도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